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원래 종래를 만났대요. 네? 안 봤대요. 아버지는 얼굴도 어른들 보고요. 그럼 두 분이 언제 처음 보셨어요, 그러면? 아, 그때 그 약혼하는 간다 할 때밖에 약혼날 처음 보셨어요? 약혼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혼하고 결혼식 사이에 그 데이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들어가다 한 번씩 만져요. 저가 쪼르륵 쫙 넘어갔죠. 왜 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 밤만 되면. 밤만 되면 담 넘어서 오셨어요, 아버님이? 아니, 그냥 문 열고 들어가줘야 또 담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어른들한테 걸리니까. 그 결혼했으면 신혼생활도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 방이 나가버려지요. 저녁으로 방이 나가지요. 그럼 나중에 일하지요. 신혼부 이렇게 뭐 요즘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못 느끼고 살 거죠. 그거는 하셨어요, 어머니? 그거는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엄청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건 시집살이 엄청 하신 거예요. 아니, 고생은 많이 했대요. 고생은 어떤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되신데. 누가?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가 그때 한 자리에 있었거든. 많이 편찮다.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거 수박 다니라고 고민 많이 들었어요. 몸이 앉아도 조금 힘들게 앉아가지고, 자, 시집을 왔으니까, 일단 이제 귀신이 됐으니까, 이 어른만 살려놓으면 며느리를 안 받겠나. 네. 생각하고 모셨더니, 생각하고 비가 나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맞아 되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살림을 다 들고 하시니까,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가. 용돈도 내 마음대로 못 썼어요. 아니, 아버님이 돈 버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하에도. 관리를 할머니가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는 시집살이 하면서 시장이라는 거는 아예 뭐 안 가봤다. 아, 경제권을 시어머님이 네. 안 주셨구나. 그건 진짜 서운하죠. 살림을 일러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경제권을 일러해요. 난 안 해요. 아버님, 이게 좀 어머님한테 넘겨주세요. 여, 할머니하고 이제 약속을 냈어요. 약속. 예, 이제 무조건 돈이 생기면 반씩 녹인다고. 아, 반씩. 반씩. 반씩 녹이고. 이제 오대요. 예, 약속을 해놨어. 다가와봐야 알죠? 닥쳐봐야죠? 아니, 어머니, 이거 방송 나가면. 아니, 그런데 약속 나가면. 당연히 약속 아니야, 어머니. 약속 안 하면 어디로 이럴 거야. 어, 이분한테 얘기해, 우리. 우리 방송 내보낼게. 우리 작가님한테 줘. 어, 얘기 일러. 아버지. 앞으로는 내가 이제 뭐다 모든 일을 덜 맡기고. 또 모든 일이 지금 반반 농해 그러고 그렇게 응? 모든 국민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할게. 감사합니다. 오, 국민 앞에서 사랑합니다. 아~ 인제라도 내게 다리를 다 꼰지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싶어요. 못 가잖아요. 둘이 꼭 다리다가 자기 혼자 댕기기에는 뭐 한가 봐 안 가더라고. 그게 좀 미안할 때가 많더라고. 일만 해. 안 가고. 그래, 이제 다리만 다 건지만, 둘이 운동도 하고, 일도 덜 하고 싶어요. 이짝 딸이 같이 이래 됐나, 그 생각 딸이 있거든. 며칠 후. 엄마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가진 통증에 너무 오래 시달려온 엄마입니다. 긴장된 마음을 안고 각종 검사에 임했는데요. 과연 엄마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제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불편하신 걸 알겠거든요. 네. 뭐 한번 봐볼까? 잠깐 좀 누워보시겠어요? 힘 좀 빼보세요. 여기가 많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 양쪽 다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서 딱 찍으면 양쪽 다 거의 닿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둘 다 그냥 사기 가까이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지만 당장 우측이 더 아프고 왼쪽은 견딜만하다고 하시면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맞아요. 사고 났던 왼쪽 다리의 치료는 불투명한 상태. 재순 엄마의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우리 김재순 어머님은요. 네. 5분도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 상태가 안 좋으세요. 양쪽 다 3기 말에서 4기로 진행하기 직전
정도의 단계이시고요.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술을 통해서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좌측이 지금이 좀 문제인데요. 이러한 다리 인공관 수술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은 위험하죠. 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만큼 치료도 조심스러운 상황.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우선 사고 나지 않은 우측 무릎의 치료가 진행되었는데요.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회복을 돕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됐습니다. 힘든 수술을 잘 견뎌낸 엄마인데요. 그렇다면 사고 났던 좌측 무릎의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른쪽은 인공관절한테 문제가 없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술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줄기세포 치료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말기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무릎은 그런 줄기세포 치료하고 오른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좌측 무릎도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받게 된 치료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인데요. 골반 위쪽 장골릉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혈액 내 줄기세포를 추출해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과연 엄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그래, 무릎 좀 어때요? 무릎이 이쪽은 하나도 아프고 이쪽은 네. 이제 좀 지나고 네. 아픈데 오른쪽 수술한 쪽은 아직 좀 아프고 네. 근데 무릎이 보면 네. 또 방향이 딱 똑바로 되어 있고 네. 잘 펴지고 피검사 결과도 좋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 왼쪽 무릎도 어제 그 네. 저희가 시술을 했는데 네. 아프지 않고 괜찮죠?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 좋으실 좀 지켜보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쪽을 눌러줘야 돼. 엄마를 수시로 괴롭혔던 다리 통증.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엄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보다 간절했는데요. 그랬던 엄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병행하며 회복 중인 엄마의 반듯해진 걸음걸이 보이시나요? 인공관절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지금 뭐 상처도 깨끗하시고 피검사 염증도 잘 좋아지고 있고 엑스레이 결과가 좋고 지금 보시면 무릎이 다 잘 펴지고 굳어진 상태시거든요. 다리만 똑바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을 어머니를 괴롭혀온 통증이잖아요. 네.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야. 진짜 이렇게 안 아프고 해주는다는 걸 깜짝도 놀랐어. 그냥 두 다리를 걸어봤어. 내가 두 다리를 그냥 걸을 수 있다 싶고 딸리는 못 걸어도 어제 한 걸 오늘 걸으니까 막 시기하고 놀랬어요. 당신 와서 이걸 감명해주고 나가서 병원에 나가가지고는 둘이 어디 손잡고 댕기면 운동도 하고 배우고 싶고도 배우고 그랬지다. 사랑합니다. 재순 엄마의 활기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